많은 분들께서 꼭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좋은 영화니까요. 진짜 보면서 더 많이 울었던 것 같고요. 다른 것보다 그냥 많이 들어보셔서 저희도 좀 분들이 겪었던 그 마음들을 좀 보시고 가면 좋지 않을까. 좋은 감동 받으시고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픈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전 국민이 꼭 봐야 되는 영화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올 여름 무조건 보셔야 될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영화의 감동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배님들의 연기는 너무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. 일본군 위안부를 전 세계에 오랫동안 알려온 사람으로서 이런 관부 재판에 관련돼서 더 잘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. 여러분들 꼭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.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면 진짜 좋을 것 같고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. 보는 내내 눈물 흘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봐서 굉장히 그게 더 감동적이었던 느낌이 듭니다. 굉장히 한 대 꽝 맞은 일단 기분이 들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. 아직 끝나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꼭 봐주세요.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허스토리 화이팅! 허스토리 화이팅! 허스토리 화이팅! 허스토리 화이팅입니다. 허스토리 화이팅!